지구 종말을 믿으며 활동했던 단체가 명상 학교로 위장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원들은 명상 수련 과정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돈까지 잃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직접 이 단체에 취재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기를 모으는 듯한 자세로 절을 하고 몸을 흔들며 수련도 합니다. 1997년 시작된 이 단체는 자신이 조물주라고 주장하는 방송 작가 출신 A 씨가 만들었습니다. 조물주라는 그런 게 집단 지도 체제인데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A씨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문답한 내용을 담았다고 돼 있습니다. 2012년엔 소위 지구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쪼개진다 그랬지. 이탈리아는 뭐 그 화산 폼페이 무너졌던 그 화산도 터진다 그랬고 난리 난다. 사회적 전산 시스템 다 망가진다. 회원들은 재산을 팔고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충 지어야 되고 환란이 끝나면 살아나오면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부터 활동했던 전직 회원은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150억 가까운 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며 전국 4곳의 공동체 마을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많으니까 일단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귀신이라도 와서 여기서 살고. 하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물주라던 A씨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측은 리더의 자살이나 유서 내용을 10년 넘게 숨긴 채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내부 고발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내부에서 자살을 금기시해왔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왜 그렇게 가장 큰 죄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 예방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유서엔 지구 종말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지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속여왔던 거죠. 속여서 신규 회원을 계속 받게 하고 또 명상을 가리키고. 또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 마련한 재산을 자신의 딸에게 넘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된다. 항상 그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기부받아서 만든 노른자 땅은 딸한테 물려준다는 이런 요서를 보고 아 저거는 너무 쇼킹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살도 있다면서 회원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숨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종교는 상관이 없는데 종교가 전혀 아닌 것처럼 명상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 보면 사이비 집단이라는 게 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된 거니까 이 사실은 속이기 너무 쉬워요.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도심 속 명상학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 얘기 위주입니다. 맑고 밝고 따뜻한 명상학교 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에서 명상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각 지역마다 다른 곳이 있어요. 무료로 배울 수 있나요? 아니요, 매월 회비가 있어요. 15만 원인가. 지역마다 달라가지고요. 사이비 종교다 이런 얘기도 뜨더라고요. 저희 그냥 명상만 하는 거고 조금 응애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종교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 있으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회원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하늘하고 소통하려면 입문을 해야 한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야만이 자기들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초급이어서 그렇다. 승급을 해야 한다. 승급을 하려면 또 책을 어마무시하게 사야 돼요. 교재 5권, 워크북 5권 2세트가 80만 원이나 했습니다. 책값이 이렇게 비싼 거냐고 회원이 묻자 단체 관계자는 나도 놀랐다는 황당한 답을 합니다. 본부에서 파는 물건들은 계속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반지 했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또 목걸이 하라 하고. 각종 비용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남에 있는 단체 본부에 찾아가 봤습니다. 본부 앞 작은 건물은 회원들 가족의 위패를 둔 공간입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숨진 조상들에게 좋은 기운이 지원된다며 조상들을 잘 모셔야 본인이 잘 된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6.25 전쟁 중 행방불명이 돼서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가족도, 노환과 질병으로 사망한 가족도,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천도제를 지내면 올라가는 기력 회복률까지 표시해놨습니다. 회원들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억 단위의 돈을 천도제 비용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가 조성한 공동체 마을에선 지금도 회원 수십 명이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공간이 약 20여 채 정도 있습니다. 지구종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은 집들이어서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로 지었기 때문에. 종말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했다던 창고도 남아있습니다. 만난 이들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 말라니까. 돌아가시라고. 나오세요. 선생님은 일단 누구신데요, 그러면? 내가 거부에 대답해. 나가세요. 어렵게 이곳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는 한 회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살을 하셨다고 하던데. 얼마든지 저쪽으로 얘기하시죠. 이순신 장군 말고 그렇잖아요. 또 옛날에 이순신 장군 자살을 하셨다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죽냐 하는 것도 방금 선택이에요. 이 단체는 지금도 국내외에서 20여 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퇴 회원들은 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가 계시는 회원을 저한테 메일이나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어요? 단체 측은 취재진에 과거 지구 대위기론에 휘말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금은 이와 무관한 명상 수행단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개별 천도제 비용은 불교에 비하면 비용이 저렴하며 올해부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온 부분은 작년부터 세법에 맞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등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단체가 회원을 빼가기 위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해보고 싶어하는 분야일 수 있거든요. 그걸로 현혹을 해서 자기의 사익을 챙기고 또 종교화시키는 그런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JTBC 이희령입니다.